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썸머스프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익근이고요. 해설의 임성준 해설 그리고 강세현 해설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저희 두 번째 세트까지 보고 오셨는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저희가 아트록스가 요즘 왜 핫한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상대의 미드의 존재감을 지워버렸죠. 루시안이 끝까지 타워 밖으로 못 나오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네, 자 임성준 해설도 말씀해 주셨지만 굳이 숙련도가 높지 않아도 라인전을 터뜨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챔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뭐 조금만 연습하게 된다면 특히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스킬샷을 최대한 검 끝으로 맞춰주면서 또 이 상대방을 지옥사슬로 묶어놓는 그러니까 최대한 근접해서 묶어놔야 또 상대방이 도망가기 힘든 그런 장면들 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이번 뱀픽에 과연 아트록스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면 큰일 나는 걸 또 보여준 게임이기도 해서 네. 유너스가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뭐 자신이 있다면 열어두고 마지못해 배틀코믹스가 변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다시 한번 카밀벤을 또 이번엔 첫 번째로 시도했습니다. 네. 카밀과 모르가나 거의 뭐 오늘 거의 전체 벤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카밀 모르가나는 예. 또 바로 이전 경기의 벤과 연관이 있죠. 네. 카카오닙스가 뭔가요? 저 뭔지 몰라가지고.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아, 음료수예요? 예. 저 어디서 원샷 하셨습니까? 아, 멸망전에서 원샷을 했는데, 네. 원샷이 아니라 투샷을 했죠. 투샷. 500ml 두 개를 동시에 좌우에 꽂고 그냥 마셔버리는. 그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예,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뭐, 예, 무칼로리라서. 아, 몸에는 예. 좋은 거라고 하네요. 예. 아. 갑자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만 아쉬워가지고요. 아니 저 채팅창에서 올려주셨어요. 예. 가림비님께서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뭔지 궁금해가지고. 네. 이해가 갑니다. 예. 닉네임부터 가림비. 뭔가 네. 가림토 선수와 그러네요. 약간 비슷한 느낌의 네. 닉네임이시고요. 뭐 저만 궁금한 건 아닐 거니까요. 네. 예. 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콤 예. 짭짤림이 맛없나요? 커피인가요? 카페인이 없는 건가요? 닉답하시네요. 아니 뱀픽 시간에 결이 커피는 아니고요. 네. 예, 카페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은 어떤가요? 카카오 맛입니다. 아, 직접 사서 드세요. 지금 마시는 분이야 사도. 아, 이제 네? 리뷰를 또 봐야 예. 맛이 사는 거 아니까. 이거 전판 안 됩니다. 저기 예. 매콤 짭짤림 사 드십시오. 예. 저희 뱀픽 중계할 테니까. 제발 소식은 되겠고요. 네. 예, 또 아, 또 나왔어요. 저기 살았네요. 네. 아. 이번에는 반대의 입장이었었죠. 위너스가 좋습니다. 예, 사용을 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그걸 킨드레드를 변하면서 내줬어요. 그렇다고 이번에 잡을 것이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이전 경기에서 배틀코믹스가 잡을 걸 준비했다가 결국 실패했거든요. 일단 잡는 픽으로 알려져 있는 픽은 클레드 정도가 있는데 루시안으로 한번 해보나요? 물론 이거는 라인이 정해진 건 아닌데 도발의 의미도 좀 담긴 것 같은 네. 루시안. 내가 루시안 잡으면은 아트록스 잡던데 뭔가 이런 느낌. 네. 상대한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탈리아, 아트록스 이 두 챔피언들은 소리를 듣는 재미가 있어요. 아하. 예. 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파펜 난사 탁탁탁탁탁. 쏠 때마다 그 리듬이 그냥 귓가에 울리거든요. 네.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든 뜨든 든 뜨든 하면서. 예. 똑같아요. 이거 실제 게임 사운드와 똑같이 지금 네. 제가 소화한 겁니다. 아, 정말 감쪽 같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조작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아, 진짜 그 소리 듣는 맛이 있어요. 그 타격감이 때려야 나는 타격감이 아니라 일단 스킬 쓰면 나는 타격 소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루시안이 근데 또 안 내주고 가져갑니다. 라인 주도권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좀 보이네요. 라칸 가져가고 라이즈 가져가고요. 예, 라이즈가 다시 등장. 라이즈가 아트록스 상대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좋다고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라이즈의 딜 사거리와 곧 아트록스 칼크 사거리랑 비슷한 점도 있어서 예. 이렇게 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제가 새벽에 아트록스 상대로 일부러 라이즈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아, 일부러? 물론 골드 3 수준이지만 네. 어땠습니까? 죽었습니다. 누가? 계속. 제가 죽지 누가 죽습니까? 아, 상대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
골드 3의 구간에서는 라이즈가 많이 힘들었다. 예. 하지만 또 이제 선수들의 또 플레이 상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니달리. 일단 뭐 라이즈 같은 경우는 미드로 갔을 때 갱변수 창출 좋다 보니까 네. 정글러를 어떤 걸 뽑느냐도 중요할 것 같네요. 아트로스를 잡아먹는 정글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트리너스 코리아에서 니달리는 또 이 4승 0패로 10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무서운 챔피언입니다. 네. 자, 스카노까지 밴이 됐습니다. 이제 두 장의 카드씩 활용을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뜨겁죠? 검증된 네. 아트로스 카운터 겸 도인비가 만들어낸 괴물이죠, 미드클레드. 예. 빰빰빰빠!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죠. 거의 해설계 옥동자세요. 예. 에? 효과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옥동자를 주신 분들 모를 것 같은데. 옥동자가 이 효과음 개인기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닮진 않았어요. 닮은 전혀 안 닮았습니다. 외모는 당연히 옥동자가 예. 승이고 네? 효과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예. 모두가 수긍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분들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을 거예요. 예. 절레절레 흔드는 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임성춘은 옥동자. 네. 이 꼴을 예. 각식스님. 네. 오늘 리신이 나왔어요. 리신의 오른. 요새 리신의 위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예.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플로리스도 리신 안 합니다. 예. 일단 패배 시에는 화살이 또 날아갈 수 있는 네. 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리신 픽이거든요. 그렇죠. 자, 뱀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미드 쪽에 아트록스를 가져갔다라는 것, 그에 맞춰서 클레드를 꺼냈다는 것,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너스가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의 대 아트록스 전 실패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준비를 했고 이 미드 클레드를 통해 아트록스 파이버를 보여주겠다. 어허.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는데 실제 픽도 탑과 바텀, 미드 전부 다 좀 어느 정도 맞춰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너스가 준비는 좀 잘한 걸로 보이네요. 네. 자, 그래서 더 열어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세비지 선수의 리신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준비한 아트로크 카운터 역할의 그런 챔피언 얼굴과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 루시안과는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센 캐릭터잖아요. 센 얼굴이잖아요. 과연 아트록스를 잡았을 때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상대에게 내줬을 때 그 파이퍼까지 들고 있을지 이번 세 번째 세트에서 선수의 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이트 선수가 중간에 들어와서 팀의 분위기를 바꿔놨단 말이죠. 이번에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초반 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일단 클레드가 아트로스를 먹는 상성은 맞는데 클레드가 아트로스를 이기려면 붙어야 되거든요. 붙는다는 얘기는 서로 피나게 싸운다는 얘기고 정글러들 예.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글 미드 싸움이 진짜 박 터지게 터질 걸로 보이네요. 네, 예. 리신과 아트록스 그리고 탈리아와 클레드가 예.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루시아는 멀리서 예, CS 먹으면서 어쨌든 붙어서 싸우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면은 네. 클레드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미드 싸움 진짜 재밌겠습니다. 자, 이번 라인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양 팀의 선수들 접속 마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세트입니다. 배틀 코믹스가 블루, 위너가 레드입니다. 예. 그러면서 픽이 완성이 되니까 글로벌 형태의 궁극기가 다 있죠? 다섯 개죠? 다섯 개. 네. 또한 세 개, 네 개 돼도 많다고 하는데 이건 뭐 그냥 가득 채워버렸네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넓게 판을 짜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신 메타에 맞는 거죠. 최근에 빨리빨리 굴리는 게 중요한 메타인데
합류 싸움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큰 강점이니까요. 그렇죠. 뭐 앞서도 저희 두 분의 해설에 언급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질문이 올라오네요. 클레드가 어떤 식으로 아트록스에 카운터해요라는 질문이 또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아트록스는 이제 칼끝띠를 넣는 게 중요한 근접 카이팅 챔프, 약간 특이하지만 그렇죠. 근접 카이팅 챔프인데 클레드가 세 번 붙을 수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1야라는 E스킬로 두 번 붙을 수 있고 Q를 맞추게 되면 또 한 번 붙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대놓고 근접딜에서도 클레드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근접딜 클레드의 강점, 아트록스의 그 근접 약점 이런 게 맞물리면서 클레드가 예. 꽤 유리한 라인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네. 가까이 붙을 수 있고 가까이 붙게 되면 버럭버럭이 4초 동안 150%의 공격이 붙게 되거든요. 어허, 엄청 아프죠. 네 예, 번의 공격. 그것도 막 내 4타째를 맞게 되면 진짜 아픈데 아트록스의 그 다르키네 검 스킬 구성 자체가 약간 예, 이렇게 저 약간 좀 떨어진 구간 검의 끝 부분으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3타를 대놓고 제외하고 붕 챔프가 굉장히 좋아요 아트록스한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리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리신이 저는 최근에 솔레나다 리신 나오면 되게 고민 오래 하거든요. 이거 해야 네. 되나 말아야 되나. 위상이 진짜 땅바닥으로 떨어진 챔프인데 예전에 리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 오. 자 전멸 빠졌어요 라이즈. 어 루시안과 라칸이 마치 자야라칸처럼 좋은 플레이 보여줬네요. 뭐 바텀의 부담을 줄이고 리신의 동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점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와 최고의 극찬이 나왔어요. 이런 게 해설이지. 이런 해설을 듣고 싶었다. 귀가 정화된다. 최고의 해설이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익께서 제가 고용한 네. 알바가 아니고요. 네. 네.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그럼요. 자 일단 리신의 동선도 한번 파악해 봅니다. 자 미드 쪽에 일단 살짝 걸쳐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탈리아가. 미드 중심을 움직이면서 시야를 잡아주고 클레드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예. 제일 중요하겠네요. 게다가 강타가 아니죠 이번에 아트록스. 네. 못 나가요 이번에는 예. 상대가 클레드라 예. 저만은 진짜 너 죽고 나 죽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미드 강타도요 물론 대회를 보고 따라하는 게 진짜 숨기는긴 한데 미드 강타는 저게 노하우가 좀 쌓여있을 수 있는 거라서 함부로 따라하기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그 아군 칼라블리 먹으러 가면 정글라 욕을 하고요. 욕 먹어서 상대 걸 먹으러 가면 잘려 죽습니다. 예. 네. 이게 그나마 지금 뭐 그 좀 초반부터 갱킹을 많이 하는 그런 챔피언들이라면 아군에 있다면 뭐 아군 거를 뭐 자연스럽게 은근슬쩍 빼먹겠습니다만 이게 부작용은 예 확실히 일어날 수 있고 스펙이 상황에 따라 또 필요한 게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살짝 봤어요. 이러면 아트록스가 일단 기분 좋죠. LK 밀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콜이 나왔을 겁니다. 클레이드는 일반적 유통기한 챔프라 불리는데 극 초반에 좀 살리는 게 맞고요. 예. 그렇게 Q 스킬로 파밍 천천히 해주다가 티안에 나올 때쯤에 그때부터 마치 탈론처럼 빨리 밀고 로밍 가는 식의 운영이 가능해지니까요. 아직까지 좀 살린 타이밍 맞겠네요. 예. 네. 덧 날리기가 참 재밌는 스킬인 것 같아요. 상대를 당겨서 예, 좀 근접해서 때리는 역할로 예,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미니언 막타 치는데 예, 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파밍기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하셨는데 지금 배틀코믹스와 위너스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잠시 후 ES 장소 에픽 해프린스 경기가 이어집니다. 무언가 포켓에만 하는 리신인데 라이즈 물고 싶은데 짠내 탐켄치가 길을 지가 좀 애매하니까 그런 탐켄치 타고 들어가서 탐켄치 버티고요. 자 오히려 탈리아 아 그러면 리신이 스킵하기가 진짜 무력해요. 방어 살아갑니까? 딱. 살아갑니까? 탁탁탁탁 들어가고 박자감 딱 맞네요. 예, 네. 딱 맞아요. 루시안이 맷집 역할을 뭐, 잘 지었네요. 네. 올해 역할은 아니지만 아 근데 결과적으로 리신 전면만 또 빠진 거라 네 한 캐치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라칸과 리신이 빠진 상태라 예. 우리 팀 리신이 있을 때 불안한 건 이런 일이 있을 때거든요. 리신이 아직까지 그것도 못했을 때 그냥 손해로 느껴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리신이 돌아오는 동선으로 합류를 합니다. 혓바닥 맞춰서 슬로우 시켜놓으니까 라이즈 각은 안 나서 3캐치를 물어봤는데 간단한 친구라서 네. 마무리 안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탈리아가 뒤쪽에 합류하면서 리신 전멸 빠지고요. 레고 받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아슬아슬했어요. 예.
탁탁탁. 루시안이 대신 맞아줍니다. 이에서 예, 살짝 교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라인을 쪽이 먼저 밀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프록스가 미니언도 밀고 상대 챔피언까지도 맞춰버리는 형태로 지금 예, 하다 보니 지금 일방적으로 두 두 겨 맞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클랜은 티하면 나온 다음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자, 라인 하나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네요, 클랜드. 나왔네요, 티아메. 예. 필수템이죠, 티아메. 한 라인을 더 먹고 갑니다, 아트록스. 탑 클랜드는 이제 미니언을 치면서 탑은 라인이 기니까요. 미니언을 치면서 전복자 스택을 쌓은다는 전복자 이득을 불릴 수 있는데 미드는 라인이 좁아서 전투 시간을 길게 못 잡거든요. 저렇게 전복자가 아닌 집공으로 로밍 갈 때도 바로 효과가 낼 수 있게 로밍 선택을 했네요. 네. 전복자가 좀 좋습니다만 확실히 그게 좀 늦게 발동된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집중 공격 로밍을 갔을 때 바로 자신의 그 룬을 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버럭버럭이 4타에 딜이 몰려있는데 또 3타까지 터트리고 4타가 빡 하고 터지면 되는 거니까요. 예. 버럭버럭이 쓰기 답답한 게 미니언에도 그렇게 자동으로 발사가 돼버리니까. 아, 그렇죠. 예, 그거 눈치 봐야 되거든요. 클레드 상대할 때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세는 버럭버럭 4타 다 맞아서입니다. 네. 미니언에 썼을 때 예, 그때를 노려서 한번 딜 교환을 시도해보던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 리시는 지금 뭐 딱히 갱을 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저글링에 집중하고 있고요. 가깝쪽 인성춘에서 오 리신이 반대 동선이거든요. 예. 라칸 전면은 라칸. 예. 어 라칸 노리는 게 확실하죠. 예. 이렇게 포탄세례까지 받으면서 예. 한번 더 가나요? 자 이거까지 먹겠다. 이거까지 먹겠다. 역시 욕심일 수도 있는 많이 빠졌어요. 카펜 난사가 잘못 들어갔는데 전면 가져가면서 야 카펜지 핑퐁 대박. 저거 사나요? 우와 살았어요. 와 그리고 제일 좋은 플레이는 갱플이요. 집에 갔어요. 리신이 이러면 기분 나빠서 탑 다이브하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 갔어요. 네, 할 일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네. 우린 돌고기 먹으면서 합류를 하긴 했는데 타워에 체력만 깎아놓는 아,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네요. 네. 자 그리고 그까지 활용해내면서 또 여기서 어그로 관리도 기가 막혔거든요. 와 이게 딜러 둘 마나가 애매해서 다이브 가기 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 계산 잘했네요. 네. 자 멋있는 다이브였습니다. 자 리신 입장에서는 좀 초조함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클랜 티하면 나왔을 라인 푸시 크게 안 밀리죠. 아토스의 제일 큰 장점은 라인 푸시에 있는데 클레드가 맞춰갈 수 있습니다. 네. CS는 10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트록스가 앞서가고 있고요. 탑 쪽에서는 오르니 또 갱플랭크보다 10개를 더 먹었네요. 저건 이제 리신이 짜준 동선 차도 있으니까요. 네. 자, 뭐, 2점 앞서고 있는 위너스인데 그 글로벌 궁극기들의 그 활용이 연속해서 이어졌을 때 그 연계가 참 화려한 플레이로 다가올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들을 슬슬 활용해 볼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탈리아 오는 중이거든요. 저희 탈리아가 오는 중이면 진짜 빠른 거라. 예. 예. 이미 왔어요. 자, 다른 챔피언들 걸어온다면 뭐 보드 타고 오거든요. 그렇죠. 보드 뭐 아니면 뭐 전동 보드일 수도 있고요. 이제 빠르게 탑 라인에 합류해서 부시 쪽에 숨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전동 킥보드 이런 게. 네. 저 밖에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예. 저도 비슷합니다. 네. 보통 밖에 나가질 않는 사람이라. 아이폰 X가 나온 건 알고 계십니까? 저는 S5 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는 S6요. 아 S6요. 네. 알겠습니다. 와, 제가 좀 우리 세상에도 S6를 쓰는 분이 계세요? S5 쓰는 분이 계신데요, 뭐. 아니. 저는 누구랑 중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분들과 함께 지금 바보로 오실 거예요. 네. 냉동강이 두 명이에요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게임 말고는 모르는 바보들이에요. 예, 진짜 네. 하나도 몰라요. 게임만 아는 바보들. 예.
나름 제가 작년에 S4에서 S5로 업그레이드 한 거거든요. 아, 4에서 5로 왜 업그레이드를 합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세요. 그게 업그레이드긴 한데. 예. 예. 자, 또 왔네요. 방금 바텀이었는데 또 내려왔어요. 칼리아 진짜 빠르죠? 네. 계속해서 위를 마시고 있습니다. 기동력을 살리는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적재적소에 보여주고 있고. 예. 자, 내가 뒤에 있긴 있는데 체포가 너무 빨라서 순식간에 순삭 돼버렸어요. 이 탐켄치 입장에서는 잠깐 와달아갔는데 전사했네요. 예, 그냥 누가 예. 버렸죠? 이건 안 이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이즈도 탐켄치 근처에 있고 탈리아 근처에 있으니까 예. 에이 몸낚시나 해보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끔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CC 연계와 화력이거든요. 루시안인데 그렇죠. 라칸까지 갈 수 있는 상태에서 너무 좀 전방에 혼자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렇습니다. 라이즈 스킬을 쓸 때에는 실드가 발동되니까 좀 버틸 수 있지만 저렇게 맞다가 끝나면 평범한 AP와 똑같아요. 예. 이렇게 시청자 반응 벌써 나왔습니다. 무슨 왜 뽑았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도 드래곤 먹었어요 그래도. 예. 12분의 드래곤을 먹기 위해 리신을 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리신이 잡혔다거나 뭐 어디 뭐 그렇게 잘못된 건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뭘 해야만 하는 입장이고 탈리아보다 더 이 갱킹에 있어서 좀 어깨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리신이 탑다이브를 했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그때 봐서 사고가 나가지고 다이브 타임 놓친 게 큰 것 같고요. 지금은 초시계가 사용 가능한 타임이 됐고 갱코도 특포가 나와서 이거 자 탐구가 대려왔죠. 탈리아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여기 있죠. 진짜 끔찍한 확정 속박. 네. 자 리신이 나왔는데 완전 뛰어보였어요. 받아 먹었어요 이거를. 그리고 클레드 오는 중. 자 지금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루시퍼 예. 빠져나갑니다. 와 이걸 또 클레드 잘 참았어요. 네. 아, 루시아는 지금 좀 멘탈도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적어서 클레드가 뭐 해보겠다고 뒤늦게 막 빰빰 했으면 이제 흔히 말 뇌절이란 표현을 쓰는데 예. 네. 예.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예, 이게 컨트롤이 안 되죠, 걔네로. 예. 자, 이바에 한 명을 물고 왔어요. 확정 속박, 이거 뭐 어떻게 못하거든요. 아우, 이거는 뭐 순삭이었고 이제 탈을 타고 넘어왔는데 오르니 야, 이거야 여기서 오르네 궁극기도 위쪽으로 날아갔고 우전이 일어나는데 전멸. 일단은 궁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트록스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죠. 네. 죽고 나서 눈치 이제 슬슬 보게 되는 거고 그동안에 탑을 또 갱플이 정리했으니까 이건 여전히 위너스가 좀 기분 좋은 상태거든요. 자 리신 몸이 좀 약합니다. 리신 네. 자 길을 갈아놓고 자 클레드가 지금 말을 못한 상태 약하긴 하거든요. 네. 자 전령들도 있어요. 자 빠져나가고 뒤쪽에 예. 뒤쪽에 갱플이 갱플이 고리쪽에 있는데 조심히 예. 시간 벌고 어떻게든 전령 사이드 나오나요? 자 아트록스 내려가겠다. 리시의 픽의 이유 바보. 아 이런 뒷전으로 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네. 그래도 중앙을 타야 되는데 지금 저 중앙됐고요. 삼키고 이제 슬슬 탈제 됐거든요. 한 장만 때리면 돼요. 한 대 치면 탑승. 자 건날리기 어우 자 전멸 빠져나갑니다. 그동안 라이즈 프리파미 이거 큰 그림은 연속적으로 위너스가 이득을 보는 그림인데 야! 리신! 아! 그리고 빰빰빰빰 나왔어요! 그래도 바보 자 이국! 자 멀리 차내고 하지만 지각 변동으로 토스! 야 완전 낚여버렸습니다. 네 상대 아 맛있게 먹어요. 예. 맛있게 먹습니다. 초시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근데 리신은 성향 자체가 리신을 고르면 저렇게 되거든요. 일단 저 음파나 예. 맞으면 날아가면 들어가고 싶어요. 예, 일단 맞추면 날아가고 싶은 게 리신인지라. 네. 뭐 야스오 이제 공중에 뜨면 궁 들어가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라도 요거 요거 보시죠. 아 이거 왔다 하는데 아니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예. 달리아 위치 저던게 예. 진짜 컸고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제일 칭찬해야 될 거는 루시퍼가 쇼핑은 안 했네요. 네. 확실히 보고 있었어요. 네. 골드 차이는 3,000. 일단
클레드가 1킬 1어시고요. 예. 탈리아가 지금 뭐 곳곳에서 킬 관여율이 100%입니다 지금. 예, 아주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리신보다 더 많은 갱킹과 커버하는 능력을 보여줬고. 메인 딜러는 탈리아네요. 예. 라이즈가 약간 서폿 보르가 느낌으로 속판 넣어주면 될 것 같고 탈리아가 진짜 강합니다. 네. 야, 뭐 탐켄츠 역시 뭐 관여율 100%고요. 탈리아 입장에서 좋은 게 팀에 CC가 되게 많아요. 진짜 이거는 메인 딜러처럼 딜을 꽂아 넣어도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예, 안정감이 느껴질 겁니다. 광역 슬로우도 깔아줄 수 있고 클레드라는 좋은 인간 CC가 있어가지고 던져주면 되거든요. 네. 리신이 먹었나요? 예, 뭐 레벨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대가 뺏어갈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예, 게다가 아트록스라서 미드에 예, 아트록스 사람이 예. 없거든요. 이게 좀 애매해요. 네. 차라리 그 마나가 있는 정글 챔피언러 챔피언을 했다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구두가? 기려운 빨차니까요, 뭐. 예. 자, 여기 몰아놓고 압박 강합니다. 근데 기본 대치전도 던질 스킬이 많은 비너스라 대치전은 몰아넣어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합류전으로 가도 글로벌이 많은 구도라서 이건 배틀코믹스 한번 기회 잡아서 오른으로 강진이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또 오른 라칸이거든요. 그것도 빠르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궁극기들이 활용이 돼버리면서 빠르게 자르지 못하면 그냥 역으로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궁극기가 네. 없는 거니까요, 활용 못한다면. 그렇죠. 뭐 세 개의 스킬로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라이즈가 왼쪽에서 전력 혼자 칩니다. 클레드 합류. 바람, 이게 드래곤이 맛있는 드래곤인데 바다바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주고 전력을 먹네요. 아마 타워 숫자를 줄이고 맵을 넓게 쓴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궁극기로 좀 큰 그림을 잘 그려보자. 예.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 오우, 잘렸어요. 예. 굉장히 허무하게. 이건 욕심은 냈죠. 상대가 드래곤을 먹었는데 굳이 아래쪽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 본인들 팀원들은 전령 쪽에 두 명이나 가 있었고 시야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나가서! 잘 묻어서 좀 위험해 보이는데 탈리아가 지금 엄청 세거든요. 자, 오른 네. 아, 살아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위쪽에서 합류 이뤄집니다. 예. 탈출이 문제겠네요. 자, 이거 빠져나갈 수 있나요? 빠져나갈 수 있나요? 예. 탈리아 걸고 갱크에 살 수 있나요? 다 잡겠다? 다 잡겠다? 둘 다 잡아야 되긴 하거든요. 이게 탑라인이 비어서 잘 잡아요. 그렇죠. 잘 잡아요. 네, 잘 잡았네요. 탑 미드가 그 상태라 둘 다 잡았어야 했어요. 네. 자, 여기는 미드를 내주네요. 깨졌습니다. 이런 미드 입장에서 맵이 넓어졌네. 우리 글로벌 공격 활용 가치가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콜 나왔었고요. 네. 어우, 여기도 체력 한번 쭉 빼주고요. 서로 좀 얻은 게 있는 장면이었네요. 네. 누가 예. 일방적으로 이득 받다기 애매한 것 같고 전령을 또 미리 획득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타워와 또 이 안쪽에 있는 그 타워까지 체력을 반 이상! 와, 꽤 많이 빼놨어요. 네. 많이 쭉쭉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20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 일단 맵이 넓어진 상태라 배틀코믹스가 좀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발상을 반대로 하는 것도 좋아요. 수비하지 말고 모여서 그냥 오른으로 확 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비하기에 너무 맵이 넓어졌거든요. 예. 미너스가 바라는 형태죠. 그 확이라는 표현이 네, 확 와닿네요. 네, 진짜 그 확으로 네. 진짜 빠르게 걸어서 1분 전에 확장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11회! 자, 오른이 한번 갑니다. 시원하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돌리는 게 탐켄치예요. 예, 하필이면 탐켄치! 자, 무리하지 않아요. 삼캐치도 살았고 근데 시도했고 실패했으면 이제 나머지 라인 관리가 힘들 수 있거든요. 바텀 라인 같은 거 이건 뭐 위너스가 잘 넘긴 거라 봐야겠네요. 네. 자, 갱플랭크는 바텀 쪽으로 합류를 합니다. 아래쪽에 대기 상태 그리고 미드 쪽은 클레드. 예, 돌거북까지 지금 섭취 중이고 자, 갱플은 뭐 재미 많이 봤죠 아래쪽에서. 네. DJ 우기님, 아, 해설 듣기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옥이님. 네. 옥입니까? 우기입니까? 옥이. 자, 오른과 계속해서 1대1 승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갱플랭크. 위너스가 1-3이 하고 있는 걸 배틀코미스가 기분 좋게 볼 리가 없는데 아까 턴을 한번 써가지고 뭔가 할 게 없네요. 예. 뭐 걸 수 있는 게 일단 조금 먼 거리에서 걸 수 있는 건 오른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저 오른의 궁극기가 일단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시야 싸움 해주고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 또 우선 고독한 싸움이 갑니다. 이 전선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갱플 입장에서. 오른이 자연을 비웠을 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라인 형성은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배틀콩스 할 게 뻔해요. 그냥 모여서 인시 거는 게 뻔해서 그것만 안 당해주면 된다. 혹은 예. 그걸 당해도 우리가 이득을 보면 괜찮다. 네. 시야도 괜찮게 지금 밝혀놨고요. 자, 시야 작업은 꾸준히 됩니다, 위너스. 그렇죠? 자, 일단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약 3분 정도. 뭐 라인 계정비, 뭐 시야 싸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4명. 자, 이런... 오늘은 준비됐거든요. 넘어와서 궁극기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야 싸움도 결국에는 유너스가 좀 여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번 또 오! 저 위쪽에서! 강진씨! 근데 돌린 게 탐캐치 클레드. 자, 트리라인 맞았는데 마무리 탐캐치가 좋았다! 아, 스킬 다 써가지고 오히려 마무리가 안 됐으면 죽을 차례죠. 다 써가지고 못 잡으면 죽을 차례예요. 한 방 없이 실패했으면 남은 건 패배죠. 네. 자, 그 댓글 응징하러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마무리! 에이스, 깔끔하네요. 이렇게 되면 바론까지. 네, 편하게, 우와, 빠르게. 바론 먹는데 궁을 써야 되는. 야, 이렇게 좋습니다, 클레드가. 네. 예. 궁극기를 안 써도 한타에서 승리를 따내고 바론을 먹는데 이도 뽑고. 아하. 그 이게 어떻게 보면 할 게 뻔한 상태라 예측하고 대처한 것도 큰 것 같아요. 네. 상대가 무조건 한타로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물론 재산이 완전 튼튼한 챔피언들이라. 네. 안 죽는 상태였었고 지금 갱플의 궁극기가 머리 위에 진짜 와, 대놓고 머리에 폭탄을 떨구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서 계속해서 교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딜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쫓으면서 우패 마무리 빵까지 딱 끝날 때. 네. 그리고 여기서 에이스를 띄웁니다. 자, 이제 바로 버프를 먹을 지금부터가 더 힘들어질 예. 수 있어요, 배트코믹스. 아, 급해하긴 급했거든요. 네. 좀 제대로 된 한타를 빨리 걸어줘야 되는데 좀 상대방이 원하는 글로벌 궁극기를 활용한 일방적인 그 수자 싸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면 걸어야 되는데 잘못 낚여버린 겁니다. 네. 걸긴 걸었어야 예. 됐는데 그 대상이 딴다른 존재였기 때문에 한 턴에 안 죽는 챔피언 둘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3코어 엄청 세거든요. 저렇게 나오면 저게 빨리 나오면은 딜탱이 돼서 네. 굉장히 상대 입장에서 짜증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또 라칸이 미드 걸었는데 클레드가 전멸을 잘 넘겼어요. 자연스럽게 폭발기를 꺼내들 수 있는 갱플이었습니다. 자, 일단 벽을 세우고 바텀을 확실히 밀겠다라는 생각인가요? 3라인이 푸시 중이라 이니시만 안 당하면 돼요. 네. 지금 라칸이 공격 상태면 이니시는 오른이 담당할 테고 오른 위치만 잘 보면 되거든요. 지금 뭐 화력에 있어서 궁극기 두 개는 뭐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쿨하게 예, 또 쓸 수 있거든요. 이거 빨리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수비만 한다고 될 게임이 아니라서 네 명인데 체력이 좀 예, 빨리 안 보니까 체력이 좀 빠진 감이 있고. 자, 이제 겁니다. 자, 라이즈 탐캐치 터졌고요. 탐캐치입니다. 자, 잘 싸웠다 볼 수 예. 있는데 나머지 라인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근데 위쪽 하나 깨졌고 위쪽 억제기 깨졌습니다. 미드도 위험해 보이고요. 바텀도 밀리니까. 전투에서 이겼지만 땅은 다 뺏겨가는. 네. 매매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나가고요.
이때까지 엄청 두 개 깨졌어요. 반 템포 빨리 했으면 막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 정도 막을 수도 있었는데 네. 얻어맞고 시작을 해서 예 결국 둘 다 밀렸네요. 네, 그러네요. 강케이솔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걸었어야 되고 전에 이미 또 오르내 궁극기는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억제 두 개 깨기 전에 좀 빨리 이니시를 걸었어야 되겠다라는 됐었다라는 두 분의 언급과 지적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특히나 정글 서포 쪽에서 빛나는 경우가 있는 게 판단에 버퍼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약간 지금 올라가 있는 타잔 선수처럼 신에 닿지 않은 판단을 칼같이 해버리면 그게 상대보다 판단이 빨라서요 대처하기 전에 번개처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슈퍼플레이 되는 건데 이게 반템포 늦게 들어가면 상대도 그걸 생각하고 대처를 네. 하게 돼서 자 그룹을 두 개! 자 그런데 벽 위에 내렸어요. 시간까지 시간 버는 동안 탈리아 어그로 쓰는 동안 자 오늘 이 시간을 끌어줄 수 있습니까? 루시안 클레드 멀거든요. 루시안 프리딜 아 근데 클레드 이미 왔어요. 이러면은 네. 클레드 막을 힘이 아 이건 버프 와, 막을 빨라요, 힘이 없어요. 이러면 빨라요, 클레드는 빠릅니다. 이러면 클레드 막을 힘이 없습니다. 네 자 끝내러 가죠 텔. 자 네. 여길 마무리 짓겠다. 귀환 막으면서 아이고 막고까지 잡았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탄은 완전히 기울었고요. 위너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 억제기까지 깨기 직전 억제기 깨면서 위너스가 2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야. 네 GG. 네. 아트록스를 내주고도 승리를 가져가는 법을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전략 준비가 정말 좋았고 우리는 이런 픽대로 우리가 짜놓은 데 경기가 흘러가면은 아토스 상대로 질 수가 없다. 네. 그 경기로 잘 보였으면 그게 풀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정글 탈리아의 활약도 굉장히 눈부셨던 엄청났습니다. 리신보다 더 큰 역할을 해줬던 정글 탈리아였었고 글로벌 궁극기가 장점인 조합입니다만 굳이 글로벌 궁극기를 활용한 뭐 3대5 네. 뭐 이런 좀 숫자에서 앞서는 그런 싸움을 만들어줬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한타에서도 상대방의 그 화력에 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완벽한 운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벤트코믹스 입장에서는 리신픽의 어떤 그 이유를 입증해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트록스를 뭐 적절히 활용하는 플레이가 좀 아쉬웠던 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트록스는 카운터를 당했으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다음 나온 리신픽의 결과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오늘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위너스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고요. 배틀코믹스는 2위를 탈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한타였거든요. 글로벌 궁극기 아껴놨던 거 다 썼습니다. 네, 탈리아가 시간을 진짜 오래 벌어서 나머지 팀원들이 합류할 시간과 기간을 만들었고요. 예, 이제는 또 이 한타 때 큰 역할을 하기 힘든 것이 일반적인지라 네. 아, 클레드가 합류할 시간을 탈리아가 잘 걸었어요. 네. 이렇게 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2대1의 승리를 가지고 갔고요. 뭐, 딜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리아가 딜 많이 넣었어요. 정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야, 뱅클도 뭐, 저 딜량 또 돈에 또 들어간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부자가 됐을 뱅클이었었고, 저희 하늘에서 떨어지는 갱플랭크의 그 궁극기 아까 그 미디에서의 그 싸움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위너스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ES 샤크스와 APK 비스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